자, 이번에는 한 주씩 스트로크 하는 방법 또는 피킹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는 선이 1번 선이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다시 6번 선, 5번 선, 4번 선, 3번 선, 2번 선, 1번 선. 자, 가는 선 1, 2, 3번 선 정도 연주하실 때는 오른손에 이 부분, 새끼손가락 손바닥 안쪽 부분을 6번 줄, 5번 줄 쪽에 살짝 기대신 다음에 손목을 이용해서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두꺼운 줄을 칠 때는 손에 있는 살이 닿을 수가 있으니까 손을 살짝 떼시고 치셔도 되고요. 살짝 불안함이 느껴지면 새끼손가락이나 약손가락을 앞판에 살짝 기댄 다음에 치셔도 됩니다. 자, 1번 선부터 왕복으로 4번씩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시 6번 줄부터 차례대로 1번 줄까지. 자, 피킹을 하실 때 주의사항은 줄을 이렇게 파내듯이 연주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새끼손가락이 위쪽으로 들리지 않도록. 자, 2번 선부터는 줄을 튕긴 다음에 바로 아래에 있는 선에 살짝 기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2번 선을 다운 피킹한 다음에는 1번 선에 살짝 머무르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업 피킹을 할 때는 윗줄에 닿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닿지 않는 상태로 하게 되면은 주의사항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줄을 파는 식으로 새끼손가락에 들리지 않게 새끼손가락이 들리면 줄을 이렇게 파내게 되겠죠. 그럼 좋은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정확한 연주를 하기도 힘들고요. 다운피킹 할 때는 바로 아랫줄에 살짝 머무르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업피킹 할 때는 윗줄을 건들지 않도록. 정면 자세에서 다시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정면에서 피킹 자세입니다.
피킹하실 때 주의사항은 줄이 바뀔 때 새끼손가락이나 약지 손가락도 이렇게 같이 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1번 줄을 치다가 2번 줄 점점 멀어지죠. 그러면 중심이 맞지 않기 때문에 치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가는 줄에서 두꺼운 줄 올라갈 때는 새끼손가락이나 약손가락 위치도 같이 올라가 주는 게 좋습니다. 그 손의 전체 위치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해주셔야 돼요. 치는 줄이 바뀔 때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연습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멜로디 연습을 하게 되면 자세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학원이나 문화센터에서 교육을 받으실 때, 이제 강사 선생님들이 방법은 잘 알려주시지만 개인 레슨처럼 꼼꼼하게 봐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넘어가곤 하는데요. 그건 개인이 이 연습을 충분히 10분, 20분 연습을 해 주신 다음에 왼손이랑 같이 하는 연습 넘어가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잠깐 하고 넘어가면 진도는 나가는데 실적으로 실력이 향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제대로 연습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요즘에 스마트폰 카메라가 다 있으니까 삼각대에 설치해 놓으시고 본인의 연습 자세를 녹화를 해 보신 다음에 선생님이 치시는 거랑 나랑 자세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아니면 저를 포함한 다른 강사 선생님들의 유튜브 강의에서 찍은 자세를 보시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본인 연습할 때는 치는 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본인 자세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 이제 비디오 녹화를 한 다음에 제3자 입장에서 본인의 자세를 보면 어디가 잘못됐는지 금방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